아크라시아의 거대한 바다. 혼돈의 별 페트라니아로부터 악마 군단을 이끌고 온 대악마 카제로스가 아크라시아를 침공한 사건입니다. 에스더라 불리는 대륙의 영웅들이 아크를 찾아 그들의 침공을 막으려 노력했었죠. 거인 토토이크의 무미에 만들어진 섬에는 모코코라는 서인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모코코들은 아크를 찾아 섬에 온 해적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죠. 모카모카라는 용감한 모코코와 함께 그들을 물리친 당신은 아크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수호자들에게 자신을 증명하여 마침내 거인 토토이크의 몸속에서 아크를 얻게 됩니다. 창조의 아크 오르티스는 500년 전 에스더 니나브가 토토이크와 함께 숨겨둔 것. 내 이름은 니나브. 우린 곧 만나게 될 거야. 아크에 스며들어 있던 니나브의 목소리는 당신과의 만남을 기약하고 있었습니다. 토토이크에서 당신이 보낸 시간은 한편의 동화와도 같았습니다. 창조의 아크 오르투스 앞에서 마음의 칸타빌레를 연주해보세요. 니나브가 남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오랜 시간 널 기다려왔어. 세상을 지킬 아크의 수호자를. 기억하시나요? 당신을 부르던 니나브의 목소리를. 명예의 신 프로키온이 창조한 종족 라제니스. 언젠가 운명의 바람이 부는 날이 오면 당신은 그녀를 만나게 될 거예요. 기에나의 바다에서 불어온 운명의 바람은 당신을 무술과 풍류의 대륙 애니츠로 인도했습니다. 애니츠의 항구 도시 창천에서는 비무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각지에서 이름 높은 무술가들이 모여들었고 당신도 참가하게 되었죠. 하지만 비무제가 진행되던 중 애니치의 두 가문이 지키고 있던 결계가 악마들에 의해 부서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욕망 군단장 비아키스가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지옥귀를 꺼낸 것이었죠. 하지만
에스더 후계자 웨이의 도움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들어가게 된 당신은 지옥기 반달을 처치하고 애니츠를 구하게 됩니다. 정말 오랜만에 탄생한 영웅입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창천 제1검이자 모두가 동경하는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었죠. 애니츠 대륙에는 아크가 없었습니다. 웨이는 스승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거울 계곡에 스스로 유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다시 세상으로 이끈 것이 당신이었습니다. 트리시온에 쌓인 불안정한 기억들이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불안정한 기억의 흔적. 당신의 운명이 시간과 공간을 타고 흘러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르데타이는 진화를 추구하는 캐나인들의 도시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집약체인 이곳에서 당신은 세 명의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사샤, 바스티안, 그리고 진화의 군주 카인. 그중 카인은 에어가이츠라는 인공태양을 만들어서 악마들의 침공에 대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약한 자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세상을 지키겠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었죠. 카인 크라우제가 에어가이츠로 향했다. 나 바스티안과 아르데타인 의회는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그를 막을 것임을 선포한다. 아르데타인의 계엄령이 내려졌고 당신은 카인의 야망을 막기 위해 에어가이츠로 향하게 됩니다. 붉은 사막 위에 세워진 탑, 에어가이츠. 아르데타인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결국 파멸해버린 카인.
세상은 혼탁해지고 있다. 지키기 위해서 더욱 강해져야만 한다. 에어가이츠는 그것을 위한 초석일 뿐. 그대들에게 진화를 보여주지. 신을 넘어선 진정한 창조의 힘을! 나는 보았다. 크라테르가 남긴 예언. 아르데타인이 어둠에 붕괴되는 것은 신조차 악마에게 완벽하게 이기진 못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신을 창조하자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야만 신이 대답하지 않는 버림받은 이 회색 도시를 지킬 수 있을 테니. 하지만 나는 실패했고, 어두운 미래만이 남아버렸군. 그렇게 당신은 카인의 야망을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카인은 신이 자신들을 버렸기에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케나인의 땅에 아크를 남겼습니다. 카인은 신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난 우리가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대 앞에 있는 아크가 바로 그 증거다. 그렇게 당신은 붉은 사막 한가운데 있었던 크라테르의 눈에서 유지의 아크 아가톤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지의 아크 아가톤. 이 아크를 통해 본 아르데타인의 미래.